이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오정동 흥덕복지센터 예, BRT. 이쪽은 안남대교 거리 BRT 방향. 예, 이쪽은 예, 오정동 용산로 5거리 방향입니다. BRT. 자, BRT 우선이거든요. 이게 한남대 쪽 방향이 한남대 BRT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오정동 방향의 BRT 자, 제가 왜 찍느냐고요? 이 BRT 선에는요. 예, 봄서부터 가을도야까지 한 번도 유지관리 안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가 늘 가끔마다 지나다니는 걸 보면요, 풀이 봄서부터 겨울까지 계속 자라고 있어요. 풀 자라고 있는. 알아볼게요. 예, 여기는 차선 쪽에. 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BRT 반대쪽이 이제 행복 복지센터 방향 쪽이거든요. 저거 있고요. 저 뒤에 있고 저기 쭉 풀이 있어요. 이게 봄속도 잘해갖고요. 현재까지 현재가 오늘 며칠이냐고요? 2023년 9월 24일.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대기 의자석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풀이요.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정동 복지센터 한남원거리 BRT 예, 농산물 쪽 방향. 여기 또이 풀이요. 이렇게 차가우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대전시 예, 승강장도 5344번 송강장 번호 5344 5344 송강장 번호. 자, 보시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인도 할 수 있어요? 2023년 9월 24일. 제가 이거, 여기 관련해서요. 제가, 1시간 전쯤에, 딱 1시간 전쯤에 해당 부서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2024년도 자기, 몰라요. 자기 주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만은, 담당 부서에서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 풀이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오신다는 거예요. 신고만 들어왔을 때만 가보신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평상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거나 또 기타 자기가 담당자면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씩 시설 관리 차원으로 와볼 시기가 있었을 테신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와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이 난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풀이 많이 나고 부서지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 관련에 대한 것을 내부 결재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에요. 예, 글쎄요. 그게 현대 행정 서비스 스타일인가요? 아마 자기가 담당자면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상반기 한 번이라든가 하반기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할 수도 있을 사항이 됐을 텐데 한 번도 안 와봤다는 논리시더라고요. 물론 와봤는지 안 봤는지 뭐 뒷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이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그런 논리시더라고요. 자, 여기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있는 BRT 승강장이에요. 이 승강장 번호가 5534545. 그래서 이게 승강장 번호예요. 저또 다른 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식당인지. 자, 오늘은 9월 24일 오후 시간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대전시 세종관의 BRT 승강장입니다. 예,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예,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하류 방향, 대전 방향, 대전 방향, 승강장. 이 승강장에는요, 번호가 있습니다. 승강장 번호. 예, 승강장 번호는, 여기요. 5345번. 5345번. 승강장 번호입니다. 위치는, 여기를 보시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저기 뭐요, 대전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남 오거리 PRT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농산문 오거리 PRT 도로 그렇죠. 오정동 복지센터 이건요. 어디 대전 역으로 가는 뒤에 승강장이에요. 역으로 한남대 오거든 비아 농수가 먹고 이 승강장은요 대전 역전으로 가는 승강장. 대전 역전으로 가는 방향 승강장. 예, 아까는 이제 아프시죠? 제가 여기 왜 왔느냐면요. 1년이 가도록 풀을 키우는 승강장. 1년 봄서부터 가을까지 BRT 승강장 주변에 풀을 키우는 승강장. 글쎄요, 꽃을 잘 가꾼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잡풀을 봄서부터 가을까지 무성하게 잘 자라도록 방치해 주는 BRT 승강장이 있다는 거죠. 꽃을 잘 가꿔서 지나가는 분들이 승강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눈과 귀를 눈을죠 눈을 피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내에
뭐라고 하지, 그게요? 볼거리, 또 각종 청화, 뭐, 피타에 이런 것 때문에 꽃을 심어놨소 소리 들었는데요. 풀을 봄부터 가을까지 잘 보시라고 방치해 놓은 예, BRT 승강장은 글쎄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전시 BRT 승강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 이 버스 승강장 대기에서요 길 쪽으로 바라봤을 때 풀 모습이에요. 이게요. 예, 왜 제가 여기서 쓰냐면요, 그 도로변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가면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바깥에서 아닌가 대기 장소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오정동 지역은요 이 승강장 말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반 이상이 이렇게 이 BRT 승강장에 자풀을 뽑지 않고 기르고 있네요. 기르고 있다고요? 글쎄. 자. 좀 햇빛이 잘 안 보여요. 들어와서요? 잘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좀 위험해서요. 제가 뭐 좀 출발 위험하고요. 조금은 뛰게. 잘하고 있어요. 네, 오늘이요 9월 24일 오후 시간입니다. 네, 2023년도 9월 24일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승강장을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